제가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면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자동 급식기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좋은 제품은 금액이 비싸고, 금액이 괜찮으면 기능성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격도 마음에 들고, 성능도 괜찮은 자동 급식기를 발견하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리뷰를 진행을 합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와이파이까지 지원을 하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도 따로 있죠. 로제코 자동 급식기 제품이고 싱글 모델입니다. 만약 다묘, 다견 가정이신 분들은 로제코 자동 급식기 듀얼 모델도 있으니까 리뷰 영상 다 보고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이 식사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도록 딱 필요한 기능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먹는 식기들이기 때문에 위생이 솔직히 가장 신경 쓰이거든요. 그런데 밥그릇이 스테인리스입니다. 옆에 있는 이걸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다가 그대로 가져와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사료 자국이 조금 있긴 있네요. 네, 양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 스테인리스가 확실히 세척하기도 편하고 오염에도 잘 노출되지 않다 보니까 네, 많이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동 급식기를 사용하게 되면 편하기는 하지만 불편한 점이 하나 있긴 있을 거예요. 사료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거나 사료가 부족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네, 그런 점들이죠. 로제 자동 급식기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을 보시면 여기가 휠이 소프트 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사료 걸림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정량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안에가 휠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사료가 걸리거나 아니면 사료량이 매번 안 맞아서 사료를 지급하는데 매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급식기를 구입한다면 이 부분 꼭 체크해서 구입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안에 여기 검 색깔 이거 보이죠? 이게 적외선 센서인데 적외선 센서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료가 부족했을 때 그걸 감지해서 알림을 별도로 알려줍니다. 여기가 알림 LED예요. 매번 사료가 있거나 없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 매우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사료 용량은 대용량 4리터입니다. 엄청 크죠? 네, 공간이 꽤 큽니다. 그리고 여기 뚜껑에는 습기 제거제 홀더까지 있어서 항상 신선한 사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안 끝났어요. 여기를 딱 열면 이 습기 제거제는 제품을 구입했을 때한 개를 기본 포함으로 제공해준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 저는 칭찬합니다. 그 다음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전원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정전이 되면 우리 아이가 밥을 못 먹는다면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정전이 되어도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비상용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배터리를 딱 장착을 해두면 배터리를 통해 언제든지 정해놓은 스케줄에 따라서 사료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아이의 밥을 챙겨줄 수가 있는 거죠. 자동 급식기 제품이다 보니까 사료 크기를 적정 크기로 사용을 해주셔야 이 제품을 100% 아니 120%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료 크기는 약 4mm에서 12mm 이 사이의 사료 크기라고 한다면 문제없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집에 있는 사료 크기가 잘 맞는지 미리 체크해 주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의 꿀팁인데, 사료를 사용하실 때 약간 습한 사료보다는 건조한 사료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위생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길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자동 급식기를 여러 개 사용해보고 막 사료를 여러 가지 지급을 해보다 보니까 얻게 된 노하우입니다. 여기 옆면 LED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불 들어오게 했죠. 여기 보시면 와이파이 표시등과 사료 부족 알림 등이 있어서 항상 급식기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네, 자동 급식기를 만지니까 저희 집 하루가 궁금해서 이렇게 왔나 봐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수동 급식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중 하나일 거예요. 이게 앱으로만 동작하는 그런 자동 급식기 제품도 있는데, 솔직히 수동 급식 버튼이 있다고 하게 되면 즉시 지급이 언제든지 편하게 가능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수동 급식 버튼이 있는 거 정말 무조건 강추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 저희처럼 동물들 말고 아기와 같이 키우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막 급식기 뚜껑을 그냥 막 열고 그다음에 다막 분해해버리고 막 옆으로 막 밀어버리고 이러면 정말 골치가 아프죠. 로제코 자동 급식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아동 보호용 차일드락 뚜껑,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안 열리고 항상 이 버튼을 눌러야만 뚜껑이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료볼 이중 잠금 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냥 무조건 분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차적으로 잠금을 해제하고 이 제품 분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밀리지 않게 논슬립, 미끄럼 방지까지 완벽하게 보호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정말 잘 만들어진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크기. 크기도 이렇게 조립을 다 했을 때 자리 차지도 안 하고 딱 적당한 크기입니다. 이 정도면 집 어디에 두든지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색상 또한 화이트 제품이다 보니까 덤으로 인테리어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은 실제로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 크롱이가 시연을 해줬는데요. 워낙 먹을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동 급식기에서 나오는 사료를 너무나 맛있게 먹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 부을 때는 같이 살고 있는 고양이 하루, 아까 전에 잠깐 등장했었죠? 하루도 크롱이 사료를 주워 먹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와이파이 제품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집 말고 밖에서도 앱을 통해 급식 기록과 급식기 동작을 원터치 버튼으로 할 수 있었는데요. 스케줄 관리도 가능하고 즉시 지급도 있다 보니까 앱 사용하는 게 너무나도 편리하고 직관적이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사용하면서 의외로 괜찮았던 부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사료를 지급을 할 때 사료 지급하는 막 그런 벨소리나 그런 지급 소리 없이 조용하게 모터만 돌아가다 보니까 그 겁많은 반려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동물들은 막 소리나는 그런 거 있으면 무서워서 접근을 못하는데 이건 겁없이 사료를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동물들도 그냥 막 달려들어서 사료 먹으려고 막 안달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동 급식기가 필요한데 어떤 제품을 구입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과 복잡한 기기보다는 정말 아이들 밥 먹는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간편한 조작으로 사용 가능한 자동 급식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만족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로제코 자동 급식기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